선생님 6세예요. 교재 공부 시켜야 되나요? 한글하고 수학 궁금합니다. 한글 쓰려면 조금 빗두라고 숫자 공부 좀 시키는데 1하고 5입니다. 이렇게 6세가 한글을 쓰는데 빗둘하고 그 정도라고 하면 지금 정상적인 상태 아닌가요? 그렇죠. 아, 그렇죠. 네. 네. 그리고 어떻든 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받침 없는 글자를 쓸 수 있으면 돼요. 네, 네. 빗둘하고 뭐 그 맞춤법 맞고 안 맞고에 관계없이 그런 네. 것들을 쓸 수 있으면 되고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구체물을 빼기 더하기 하는 정도만 하면 네. 나중에 이제 수학과 그다음에 국어에 내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아이가 훨씬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조금 기다리시면 잘하게 됩니다. 네, 6세, 7세 지금 한창 한글, 뭐 수학 이런 거에 좀 많이들 집중을 하시는데요. 딱 적정한 시기가 있습니다.